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염승환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5G랑 연결시키지 말라고요, 여러분. 무슨 앱 삭제했다는 분도 나가지고. 자, 아이고, 5G 이제 갈 겁니다. 근데 시나리오에 있어요, 이게. 올 하반기부터 간다는 시나리오에 의한 투자입니다, 저도. 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부장님과 함께. 자, 시간이 지금 많지 않으니까요. 네네. 일단 뭐 어떻게 일정부터 좀 정리해야 되나요? 오늘은 이제 유럽에서 그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은 이제 그 뭐 당연히 휴장인데 중요한 일정이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돼요. 내일 내죠, 네. 내일. 예, 네, 내일 그래서 공개가 되니까 휴장 날 되네. 목요일 날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좀 반영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매드팩토라든가 일부 기업들이 그 미국 종행학회가 6월 달에 열리는데 네. 그 초록을 미리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일 날 새벽, 그러니까 목요일 날 새벽에 공개를 하니까 다음 날 주가에 좀 영향을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 주가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으니까 초록 결과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임상 데이터가 나오나 봐요. 예. 좀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초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뭐 지켜보시면 요새 바이오 기업도 워낙 또 분위기들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네. 일단 좀 요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증시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재료니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지수 좀 출발하는 거 보고 네. 또 이따가 준비한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약보합이네요. 약보합. 네. 어제 미국이 뭐 소폭 빠졌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약간 좀 하락 출발을 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국내 증시는 요즘에 미국보다는 그냥 그 아시아 증시에 다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대만. 네, 대만에 언제 뭐 대만에 연동된 적이 제 기억은 거의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지금 몇 년 만에 연동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대만 증시가 작년부터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한국보다. 대만에서는 그런 거 아니야? 아, 우리가 뭐 한국에 연동된 적이 없었는데 요즘 한국에 연동되고 있다고. 왜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먼저 열잖아. 그런가요? 우리가 먼저 열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오히려 한참 우리가 이제 따라갔던 중국하고는 거의 요즘에 연동이 안 되고 네. 어제 중국은 좀 계속 올라요. 한 3, 4일째 좀 계속 올라서 네. 직전 고점 좀 넘긴 했는데 최근 중국 시장과 한국은 좀 디커플링 되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이고 IT 비중이 높다 보니까 거의 대만과 좀 흡사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지수는 코스피가 한 마이너스 1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2포인트 정도. 이거 약간 그냥 하락하면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닥에서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게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어닝 쇼크가 좀 나와가지고 현재 예상가가 마이너스 3% 정도 되거든요. 어닝 쇼크? 네,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실적이. 네, 그래서 추정치를 크게 하회해서 오늘 조금 주가는 출발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큰 저 바이오 뭐 이런 애들이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좀 떨어지면 전체 바이오의 악영향이에요? 아니면 큰 바이오가 좀 떨어지면 다른 안 좋지. 일단은 안 좋진 않아요. 분위기가. 예, 가장 큰 형님이 이렇게 좀 꺾여버리면 영향을 좀 받습니다. 이제 저희 또 바스켓에 큰 저걸 들어가 있기 네, 때문에 맞아요. 코스닥 지수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또 저거에 안 좋게 되고 그러면 네. 이제 나머지 코스닥도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뭐 시가총액 10개 중에 절반 이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제일 이제 시총 큰 게 또 셀스리온 헬스케어고
그러니까 당연히 좀 오늘 출발이 안 좋으면 네. 코스닥 지수에는 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선 바이오가 안 좋으면 반도체가 사실 올라가면 버텨주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증시는 출발을 했고요. 예, 출발은 일단 나쁘진 않습니다. 네? 예, 뭐야, 오히려 코스피가 좀 올랐네. 예, 예상은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14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올랐어요. 갭이 오히려 크게 나왔고 삼성전자가 조금 보합 출발했지만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대부분 다 강세 출발했습니다. 아, 쌈바가 많이 오르네요. 네, 삼성바이오 그 이제 모더나랑 계약 체결한다는 얘기가 어제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현실화 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때 오늘, 공시가 이거죠.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네, 한 달 안에 재공시 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계약 체결하면 매출액 대비해서 한 3%인가 5%인가 나오면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체결되면 공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일단 한국금융지주가 그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서 오늘 2% 이상 출발을 해줬고요. 그다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모더나 계약 체결 좀 기대감으로 오늘 일단 출발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SOIL도 좋고 에너지 기업들이 요새 그 어제도 보니까 국제유가가 2019년 4월 이후 최고치 경신을 해서 네. 정유주도 오늘 좀 좋은 분위기고. 그다음에 NC소프트도 모처럼 반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샘도 오늘 한 2.8% 오르는데 미국의 목재 가격이 지금 워낙 올라가고 있어서 이거를 이제 가격을 올리나 봐요. 이 건자재 회사들이 가격을 좀 저번에 지누스도 가격 올려버렸고 네. 예, 이런 이제 몇몇 인테리어나 건자재 회사들이 가격 상승의 수혜주로 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 기획사인 제일기획이 한 2% 올랐고요. SK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1.5% 상승했고 어제 충격을 줬던 그 메리츠증권은 오늘 일단 반등을 하는데 반등하나요? 예, 대부분의 이제 증권사에서는 투자 의견이 좀 메리츠 기업 전체로는 조금 지금 안 좋게 어제 보고서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 한 1-2% 정도씩은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좀 빠지는 거는 대우조선해양이 좀 실적이 안 좋습니다. 저번 삼성중공업처럼 네. 좀 어닝 쇼크가 좀 나와가지고 2.3% 정도 빠지고 있고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었던 그 HMM이 최근 그 HMM도 그렇고 뭐 펜오션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철강석 가격이 좀 빠지다 보니까 운임지수 하락에 대한 약간 이제 부담감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2% 정도. 일단 일부 좀 하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해운주가 오늘은 조금 부진한 상태로 출발을 했고요. 그다음 역시 그 실적 시즌입니다. 저번에 그 코웨이가 엄청난 그 실적을 내 가지고 주가 급등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같은 경쟁사잖아요. 쿠쿠홈시스. 여기도 쿠쿠. 어제 네, 네. 쿠쿠. 여기도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정수기 업체들이 실적이 되게 좋더라고요. 한 8% 정도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 그 앞에 LED 헤드램프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그 SL이라고 네? 부품 그 납품한 회사거든요. 현대차 제네시스 모델을 주로 납품을 하는데 역시 이 기업도 부품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5% 정도 주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르는 기업들 보면요. 어제 이제 실적 발표가 다 끝나가지고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은 급등을 했고 반대로 실적이 좀 부진한 기업들 특히 뭐 라면 회사들이 좀 실적이 안 좋더라고요. 네. 농심하고 삼양식품이 각각 1에서 한 2% 정도 지금 주가가 조금 빠지고 있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왜 실적이 안 좋은 게 국제 곡물가 올랐는데 제품 가격은 못 올려서 네, 못 올리는 데다가 라면 가격은 쉽게 올리기가 어렵나 봐요. 오뚜기가 10년 동안 안 신라면을 못 올려. 지난번에 한번 올리려다가 네, 못 했어요. 여론이 그냥 뭐 맞아요. 엄청 안 좋아하고 다시 했죠. 그러니까 왜냐면 라면은 좀 대중적인 또 기호 식품이다 보니까 네. 이게 가격을 쉽게 못 올려요. 농심이 7년 동안 못 올렸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올려야 되는 게 맞대요. 이게 원자재 이런 그 곡물가 생각을 하면. 근데 이게 지금 여론상 올리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신제품 만들어갖고 이제 걔를 좀 비싸게 하고. 그 수밖에 없죠. 그 수밖에 없죠. 뭐. 농심이 이번에 저 비빔면을 새로 냈어요. 그 뭐더라? 뭐 대흥동인가? 뭐 하여튼 이름이 좀 특이한데. 네. 내 시식을 한번 했거든. 팔도 비빔면하고. 아, 팔도 네. 비빔면. 그 농심이 새로 나온 비빔면. 아, 시식을 하셨다고요? 어,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거든. 형님이? 다 틀렸어. 다 틀렸어. 이게 비빔면이야. 그런데 그게 농심이. 아, 그 몇 개 안 되는 거 그걸 틀리셨어요. 어. 아, 그 맛이 확실히 다른데. 어. 팔도 비빔 괄도 내는 비빔이랑은 완전 다른데. 소스 맛이 다 네, 달라요. 근데 다 다를 텐데. 틀렸다니까. 아, 내가만 틀린 게 아니야. 혀가 많이 둔하시네. 네. 비빔면은 네. 아, 배웅동 그래. 배웅동이라고. 배웅동. 대흥동?
배홍동이래요. 배홍동? 네. 아, 뭔지 모르겠네. 자, 어떤 비빔면이 맛있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요새 엔터사들이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번에 그 뭐죠? YG, JYP에 이어서 SM도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거든요. 그래서 엔터 3사 주가가 다 뭐 최근에 급등하고 있고 네. 어제 이제 남북경협주로 알고 있는 아난티가 사실 관광회사잖아요. 네. 이렇게 리조트 같은 것도 운영하고 근데 실적이 리조트 쪽에서 되게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거기가 이제 부산에도 아난티가 있고 네. 거기죠. 가평인가요? 네. 거기도 있잖아요. 비싸죠, 거기. 아, 거기 한번 가려면 뭐. 네. 네. 비싸죠. 네. 지금 안 가봤어요, 저도. 네. 리조트는. 근데 이제 국내 여행을 많이 가니까 사람들이 실적이 확실히 잘 나왔어요. 해외 여행 막 몇백 쓸 거 그냥 거기서 네.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또 역시 깜짝 실적 나와 가지고 오늘도 5%나 주가가 좀 급등하면 아난티가 사실 실적으로 가는 거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항상 이게 너무 남북경협주로 인식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는 좀 오늘은 오늘만큼은 남북경협주 좀 탈을 좀 벗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네. 반도체 기업 중에 장비주인 이오테크닉스가 어제 좀 실적 좀 괜찮아서 한 2.5% 정도 반등했고 좀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제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뭐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1.3% 정도니까 잘 좀 방어는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G3 BNT 같은 일부 바이오 좀 빠지고 있고 대체적으로 바이오가 어쨌든 오늘 조금 빠지는 가운데 일부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선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코스닥은 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은 코스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들이 다 분위기들이 괜찮아요. 그래서 코스닥이 네. 빠지는 거는 상대적으로 바이오 때문에 네. 셀트리온 SK가 좀 빠지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좀 선전하는 것 같아요. 0.12% 정도 빠지고 있고 코스피는 0.47%. 그래서 어제 대만 충격에선 좀 벗어나는데 이제 아니, 또 전자가 다시 마이너스인데. 근데 전자는 참 지금 쉽지가 않네요. 근데 외국인들 공매도가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예, 전자 쪽에 대해서는. 그러네. 외국인들이 예, 매도가 계속 나옵니다. 예, 오늘도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투자자별 일단 동향 말씀드리면 오늘은 일단 그동안 좀 며칠 정도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계속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지금 오전부터 1,100억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개인 투자분들이 코스피 쪽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있고 외국인도 좀 소폭 팔고 있는데 그럼 누군가 사겠죠. 바로 이제 기관들이 오늘은 오전부터 사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한 970억 들어왔고요. 연기금이 220억 들어왔는데 최근에 연기금은 어쨌든 좀 저가 매수는 계속하고 있어요. 네. 매도는 안 하고 있고 기관 매도의 대부분이 이제 금융투자인데 금융투자가 오늘은 주로 프로그램 매수 좀 동반해서 일단 한 1000억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어서 개인의 좀 매도를 좀 받아주고 있다. 그래서 아마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그 금융투자 매수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조금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이제 그 금융 자동화 기기 쪽이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밥솥, 아까 이제 말씀드린 쿠코홈시스, 정수기 업체들. 그 다음에 국제유가 상승으로 정유기업들 강하고. 그 다음에 역시 그 카지노 회사들도 이제 그 하반기 회복 기대감. 파라다이스. 예, 파라다이스, 뭐 롯데 관광개발 이런 기업들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미디어 업체들도 일부 좀 주가가 반등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생산 업체도 SK이노베이션이 최근에 좀 강하긴 한데 실적도 실적인데 이번 주에 아마 또 투자 기대감이 좀 주가에 녹아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그 메리츠 쇼크 때문에 좀 보험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일단 다시 한번 리바운딩 하면서 주가가 좀 살짝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메리츠 삼형제는 크게 힘이 없네요. 예, 어제 메리츠 화재는 스틸 마이너스고요. 그러니까 배당주 펀드에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데서도 아마 비중이 줄어들 수도 있고 배당 믿고 좀 투자하신 분들은 좀 손절매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서 네. 조금 이제 주가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좀 하락하는 섹터는 어제까지 좀 가장 셌던 섹터가 그 항공주가 되게 좋았는데 오늘은 이제 항공주들이 대부분 좀 빠지고 있습니다. 뭐 진에어나 TA항공이 조금 빠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해외여행에 우리가 좀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주가가 좀 너무 빨리 달려간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아서 계속 적자죠? 네, LCC들. 아직은 적자. 대한항공 제외한 전 항공사 다 적자. 네, 아시아항공 포함해서 다 지금 적자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강했던 조선주도 대우조선해양의 이제 실적 쇼크 때문에 네. 오늘은 좀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셌던 제지도 역시 빠지고 있고, 그래서 어제랑 좀 반대예요. 어제 셌던 섹터가 대부분 빠지고 어제 좀 빠졌던 주로 대형주들은 삼성전자 좀 제외하고는 그래도 좀 분위기들은 오늘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자만 좀 힘을 내주면 증시가 사실 뭐 급등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전자가 지금 너무나 힘이 없는 상태라. 예. 코스피도 지금 일단은 강세는 맞는데 상승은 좀 제한적인. 네. 그래도 좀 어쨌든 코스피는 3,150까지는 일단 다시 한번 돌파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증권과 리포트들 몇 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 한국투자증권의 그 박소연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주신 건데, 그 내수 소비 이제 전성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굿바이 마스크란 제목인데요. 요새는 이제 그 어딜 가나 인플레 걱정뿐이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사실 이제 인플레가 워낙 또 시장을 좌지우지했는데, 근데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작물인 옥수수와 면화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하락을 했고요. 네. 알루미늄 구리도 5% 이상 하락을 했는데 아직 100%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이제 원자재 가격 급등세는 좀 완화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고, 그리고 필자는 이 이상의 원자재 가격 상승은 현재 경제 여건상 감내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네. 아마 자정작용이 일어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특히 상당수의 원자재가 신흥국에서 생산되니까 이게 신흥국 백신 공급 지연이 지금 공급망 정체에 지금 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 선진국에서 이제 이를 좀 의식을 해가지고 백신 지적재산권 이제 유엔 논의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을 이제 주겠다는 거죠. 네.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도 원자재 가격에는 영향을 주는 거죠. 이제 백신이 공급이 되면 신흥국 경제가 정상화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좀 적어주신 것 같고. 그래서 미국과 유럽 모두 원자재 수혜주였던 그 시크릿컬 경기 민감주 집중도가 이제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그 바톤 터치한 게 최근에 제일 센 업종이 그 경기 소비재, 뭐 의류나 화장품 뭐 이런 쪽이잖아요. 이런 쪽하고 금융, IT, 커뮤니케이션 이쪽에서 특히 실적 서프라이즈도 좀 많이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에서 업종이 조금 이제 확산되고 있다라고 좀 적어주셨고,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병원이나 교통수단 제외하고는 마스크 의무화가 일단 사라졌고요. 네. 마스크를 착용 안 해도 된다고 하고요. 특히 월마트, 디즈니월드, 스타벅스 등의 브랜드도 마스크 착용을 이제 자유화했는데,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지금 미국 성인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어갔대요. 지금 그렇죠. 예, 속도가 지금 엄청나게 빠릅니다. 성인이 반 맞았으니까 네, 성인들. 예, 그래서 일종의 좀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다. 그래서 당연히 내수 소비 전성 시대가 온 것 같고 내수 관련주들 계속 좀 주목을 해보자. 네. 괜히 올라간 건 아니다. 이런 좀 관점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김프로님도 그 이제 그 중고차 가격 지수 한번 얘기해 주신 적 있잖아요. 근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삼성증권의 이문영 애널리스트가 중고차 가치가 사상 최고치인데 세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적어주셨어요. 중고차가 이렇게 높을 때? 네, 세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 뭐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배경 설명만 해드리면 좀 중고차 지수 비중이 물가에서 차지하는 거는 2.75%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중고차 그 가격이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물가 지수 상승에 34%를 차지했대요.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이번 물가를 끌어올린 배경인데 네. 일단 중고차 수요가 강한 이유는 당연히 이제 이동은 하고 싶은 수요는 느는데 신차가 없으니까 네. 공급이 안 되니까 일단 중고차로 간데다가 특히 그때 김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람들 심리가 지금 신차 사면 5년 후에는 가치가 엄청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중고차 가격은 안 빠질 것 같은데 네, 당분간 그래서, 네, 맞아요. 오히려 네, 그렇겠네. 아, 중고차, 네. 맞아요. 중고차로 버티고 싶지 나한테도 네. 그 수요가 굉장히 많나 봐요. 지금 어차피 전기차로 갈아타야 되니까 그래서 굳이 신차 또 이렇게 갈아타는 것보다는 내연 기간보다는 그냥 차라리 버티겠다는 거죠. 뭐 그렇겠네요. 중고차 사가지고. 예. 그래서 중고차 수요가 아마 계속 강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장기화 된다면 투자 아이디어는 일단 세 가지고요. 그 네. 렌터카 업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렌터카 업체. 예. 왜냐하면 자산을 아, 차지하는 뭐 그렇겠죠. 예. 이 매각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실제 작년 5월에 파산보호 신청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허츠라고. 허츠 그래. 예. 지금 중고차 가치 상승으로 주가가 그 올해만 그러니까 1년 동안. 최근 1년 동안 440%가 올랐대요. 주가가 파산 신청을 했는데도 이게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 이게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렌터카 회사들이 몇 개 있잖아요.
당연히 AJ.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타이어 업체도 좋다고 합니다. 타이어? 타이어? 왜냐하면 아, 이제 교체형 갈아, 타이어 갈아 낀다? 예. 교체형 타이어가 마진이 되게 좋아요. 신차형 타이어보다 사실 예. 그래서 이 타이어 회사들한테도 좋고 그래서 브리지스톤이나 미쉐린 주가도 최근에 주가가 한 30% 정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대차도 좋대요. 현대차? 현대차가 왜 좋냐면 금융 부분의 실적이 좋아진대요. 이게 이 캐피탈 부분 있잖아요. 네. 이게 현대캐피탈이 한국 시장에서 렌터카 3위 업체래요. 현대캐피탈. 아~ 네. 그래서 렌터카 최근에 수요 증가 그리고 그 중고차 가치 올라가면 현대캐피탈 가치가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또 현대차가 미국 금융법인 지분율 80%, 현대캐피탈 지분을 60% 갖고 있는데 네. 현대차 금융부분 실적이 그 영업이익이 1분기에 5,200억이 나왔는데 이게 4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근데 금융 부분의 이익이 연결 영업이익의 무려 30%가 돼요. 아. 1분기에만. 그래서 이게 현대차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중고차 네. 가치가 올라가는 게. 중고차 가격하고 제일 가격이 가까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이런 리포트들 참 이게 네. 짧게 짧게 소개해 주신 게 현대차 출신이세요 이문영. 이문영이 맞아요. 네, 현대차, 현대차 네. 출신이세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다음 이제 어제 보험업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되게 좀 기분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메리츠 쇼크 때문에 다 일단 빠졌는데 관련해 가지고 하나금융의 이용재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주신 자료인데요. 일단 실적은 다 좋으니까 실적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해하기 어려운 이제 불확실한 그 주주 환원 정책 때문에 지금 보험업종 심리가 좀 안 좋아진 건 사실인데 일단 메리츠 화재 해상 보험에 이건 국한돼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메리츠 화재는 주주가치 재고 신뢰 하락으로 목표 주가를 이제 하향을 했고요. 회사 측에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일단 배당 성향에 비해서는 명확한 지금 가이드라인이 없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할지를 그러니까 시장에서 불안해하는 거는 이렇게 배당을 줄인 만큼은 자사주 매입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거보다 적으면 어떨까 이런 좀 우려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투자 의견을 낮췄는데 다만 타 보험사에서 동일한 흐름이 확인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자본 조달도 좀 완료들을 했기 때문에 이 다른 업체들이 메리츠를 따라가지고 현금 배당까지 대폭 축소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험업종은 좀 따로 보자. 그래서 메리츠 쇼크는 있더라도 보험업종 실적 자체는 지금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비중 확대 의견 좀 적어주셨으니까 보험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요거는 이제 KB증권에서 나온 자료 중에 하나인데 김준섭 애널리스트가 쓰셨는데 그 글로벌 이제 ESG 관련한 이제 기업 동향인데 혹시 그 랜섬웨어라고 좀 아세요? 랜섬웨어. 예. 네. 랜섬웨어가 그 이 랜섬이 몸값이라는 용어잖아요. 예, 영화가 랜섬. 있었죠. 예. 유괴가 예, 그리고 웨어가 네. 뭐냐면 소프트웨어의 합성어인데 이게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다음에 이를 인질로 삼아 가지고 이제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용어인데 이게 얼마 전에 일어났잖아요. 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웨어 공격. 예, 예. 예. 그래 가지고 미국 동부 석유 공급의 45%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석유관 속에 그 석유 흐름을 이제 제어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네. 뭐 센서라든가 온도 조절 장치, 뭐 밸브 펌프 이런 것들을 다 디지털로 관리를 한대요. 전자적으로. 근데 이번 사이버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한번 이제 좀 난리가 났었는데 네. 해커에게 일단 500만 달러의 가상화폐를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로. 네. 실제 돈을 준 건 아니고 그런데 아직 완전히 복구가 된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최근에 프랑스 보험사 중에 악사라고 있습니다. 악사 네. 그죠? 예, 네. 아시아 예 네, 맞아요. 아시아 사업 부문 중 한 곳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 등을 커버하고 있는 그 이 사업부가 랜섬웨어 공격을 또 받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산업들이 그냥 금융도 그렇고 정유까지 이제 그 이 사이버적으로 다 이제 관리가 되다 보니까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사이버 보안 시장이 역시 이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사이버 보안? 예. 그래서 이쪽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거는
좀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금융업계 탈탄소 선언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예, 네. 아, 보험회사들이 이런 거 안 한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비친환경적인 회사가 아닌 경우는 네. 보험회사들이 이제 보험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호주 건설업체 중에 BMD 그룹이라고 있나 봐요. 근데 호주의 카마이클 탄광 지역을 위해서 그 석탄 탄광이 있거든요. 네. 거기 이제 지역 개발을 위해서 철도공항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환경 문제로 인해서 보험사가 보험 제공을 중단해 버렸대요. 이제 당신의 사업에는 우리 보험 제공 못한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걸고 넘어졌다고 하는데 네.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금융회사들이 이렇게 탈석탄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석탄 쪽이나 이런 친환경적이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네. 어쨌든 보험 지급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발을 뺀다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온 내용은 아닌데 제가 이걸 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사들한테도 이건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IMO 2020이라고 지금 이제 배를 2030이라고 지금 기존의 배는 황을 많이 배출을 하잖아요. 네네네. 무조건 줄여야 되거든요. 줄이는 방법은 LNG 추진선으로 하면 되는데 네. 이거를 충족하지 않은 배들은 이제 금융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배 선주들이 대부분 그리스나 유럽에 많은데. 대부분 다 파이낸싱을 하거든요. 네네네. 이런 금융회사들이. 그렇죠. 근데 만약에 친환경적이지 않은 배에다가 이렇게 선주가 요청하면 안 줘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세배 저거 해야 되네. 예. 그러면은 LNG 추진선만 우린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금융회사들의 탈탄소 선언이 만약에 이어지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투자하실 때 이런 좀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는 이슈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변화들이 생기니까 네네. 관련 산업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이것도 이제 ESG 네. 트렌드라고 넓게 볼 수 있겠네요. 네, 트렌드인데 네.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별거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건 아무튼 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수 있어서 네.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 하나만 말씀드리면 요새 LG 디스플레이 주가도 굉장히 많이 빠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데 그 KTB 투자증권의 김양재 애널리스트가 적어주셨는데 네. 시장 예상과 다르게 그 내년도에 TV 수요가 이제 굉장히 고점을 찍고 꺾인다는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나 봐요. 결국에 내년이 끝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는데 네. 이분께서는 그건 극히 낮은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TV 수요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복 소비 영향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 과거 5년 동안 연평균 2.2억 대 정도를 계속 유지를 했대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필수 소비재래요. 5년 동안. 그러니까 교체 수요가 계속 있는 거예요. 네네. 5년 내내. 그래서 근데 TV 공급은 점점 줄어들어요. 예, 공급 자체는 왜 생산이 잘 안 되니까 TV 패널이. 그래서 패널 가격은 계속해서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지금 TV 판매 수치를 보면 2019년도가 2.2억 대, 작년이 2.3억 대, 그리고 올해가 이제 이 펜트업 수요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 2.2억 대 정도, 내년도 2.2억 대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수치를 보면은 네. 이 레벨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수요는 그럼 일정한데 그건 뭐 좋은 거 아니지 않냐 이럴 수 있는데 공급이 준대요. 일단 왜냐하면 전 세계 패널 산업 전체 중에 5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네. 중국이 치킨 게임을 이제 거의 끝내는 분위기래요. 이제 우리가 할 만큼 다 했다. 그럼 더 이상 이제 가격 경쟁할 이유가 없어졌고 두 번째로 이 TV 패널 만드는 수요 그 소재 있잖아요. 네. 유리가 어때요? 유리가 굉장히 부족하대요. 유리요? 예, 유리. 아니 그 LCD TV는 네. 유리로 만들잖아요. 소재가. 아. 근데 그게 지금 굉장히 공급 부족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뭐 DDI라 그래 가지고 이제 이 디스플레이 패널 뒤에 들어간 구동 칩인데 이것도 반도체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니까 쇼티지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공급은 수요보다 적은데 적은 상태에서 수요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요즘에 예상으로는 좀 TV 쪽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국내 이런 이제 TV 쪽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한번 그 생각을 해보셔도 좀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아침마다 우리 연부장님의 뭐 이른바 그 리포트 브리핑 이런 걸 참 들으면 참 시간도 많이 절약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리포트들 다 하나하나 보시면 얼마나 그게 또 번거로운 일이겠습니까? 네, 참 요새는 제가 좀 저녁에 네. 약간 바꿨어요. 원래 제가 이걸 하고 자거든요. 근데
요새는 일찍 자요 그냥. 몇 시에? 일찍 잡니다. 한 10시에 자버려요. 네. 그래서 새벽 한 3시에 일어나요. 3시? 예. 와. 그래서 아니 아. 근데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좋죠. 아, 훨씬 낫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새벽 1시 정도에 그냥 자버렸거든요. 이게 네, 끝까지 네. 다 준비한 다음에. 네. 근데 확실히 조금 일찍 일어날 때 그때 좀 피곤하긴 한데 막상 일어나서 이거 준비를 하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집중력이 훨씬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하니까. 밤에 해놓고 자면 또 좀 상황이 바뀌는 것도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아침에 이제 요거 한 2시간 정도 이게 자료 다 찾아보고 네, 네, 네. 준비해서 나오는 거예요. 네. 진짜 꾸준하시다. 아이고 우리 배워야 됩니다. 아닙니다. 네, 배워야 됩니다, 진짜. 뭐 나보다 더 일찍 일어나네. 나는 4시 반에 일어난대. 남들 자는 거 다 자고 언제 투자 공부하고 언제 우리가 돈 벌겠습니까? 이 반성해야 됩니다. 네. 어, 근데 다행히 삼성전자도 올라가네요. 지수가 많이 올랐네요. 아, 그래요? 지금 거의 한 30포인트 정도 올라왔습니다. 25포인트. 어, 예. 네. 삼성전자가 아, 플러스 전환했고 네. 오늘 삼성바이오가 되게 분위기가 일단 좋아요. 어제 급락했잖아요, 삼성바이오가. 한 4% 급락을 했어. 아, 어제 한 7% 빠졌는데 네. 오늘 한 4% 정도 올라가고 뭐 자동차 섹터도 전체적으로 분위기 괜찮고요. 그래서 시총 상위 10개 기업들 대부분 다 오늘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증시 흐름은 조금 어제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아, 이 상태가 좀 유지가 좀 됐으면 좋겠네. 또 예. 대만 좀 좀 잘하자. 어?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대만? 네? 네, 차이잉원? 네. 네, 아니 대만서 대만 투자자들 말이야. 알겠습니다. 네. 우리 좀 잘 되고 있는데 고춧가루 뿌리지 말고. 네, 같이 잘 됩시다. 네.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시는 연불 외우시는 거 아니고요. 연불리입니다. 네. 연불리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